네, 불법 마리화나 업소를 단속하는 데 지출된 비용을 건물주에게까지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진로 아메리카가 하이트 진로 LA 골프 토너먼트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었습니다. 진로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 참가비를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 기부했으며 참전용사들을 대회 현장에 초청해 코리안 바베큐 등 푸짐한 점심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아메리카는 뉴욕과 동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오는 5월 30일 뉴욕 컨트리클럽에서도 골프 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진로 아메리카가 하이트 진로 LA 골프 토너먼트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었습니다. 진로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 참가비를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 기부했으며 참전용사들을 대회 현장에 초청해 코리안 바베큐 등 푸짐한 점심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아메리카는 뉴욕과 동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오는 5월 30일 뉴욕 컨트리클럽에서도 골프 대회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미국 부인 중향학회 회장에 한인 의사가 처음으로 선임됐습니다. 엘라베마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이면서 온일 통합 암센터 수석 과학자인 워너 허 교수는 역대 회장 중 최연소로 5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교수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힙니다. 메릴랜드주의 소도시 쉐블리에서 한인이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육지구에 출마한 에이미 진정 프라이 후보는 맞대결 상대인 메건 델리 후보를 119대 75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프라이 당선자는 정재준 전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의 딸입니다. 불법으로 산삼과 곰 쓸개를 판매해온 한인 여성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서부지법은 조모 씨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산지에서 채취한 인삼과 곰 쓸개를 구입해 조지아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며 곰 쓸개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